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장욱현 영주시장이 1일 민원상담사로 나섰습니다. 영주기독병원이 분만산부인과를 개원하고 24시간 분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규제개혁상설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축제 홍보 영상인 풍인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관한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위해 고등과학원 여름과학 캠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뉴스입니다. 영주시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정에 대해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 혁신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이 직접 1일 민원상담사로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업무를 챙겼습니다. 영주시장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장욱현 영주시장이 1일 민원상담사로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행복민원실로 정하고 장욱현 영주시장이 직접 1일 민원상담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합니다. 지난달 27일 처음 열린 수요 행복민원실에서 장욱현 시장은 1일 민원실장 자격으로 민원인을 만나 시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원 업무를 챙겼습니다. 이날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사항은 즉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영주시는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시정 철학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기독병원이 분만산부인과를 개원하고 24시간 분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주시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해당 지역으로 영주기독병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최신 의료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기독병원은 지난 8월 29일 분만산부인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그동안 인근 도시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앞으로 영주시에서도 분만이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규제개혁 상설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8월 26일 상공회의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례를 발굴해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규제개혁 상설신고센터 외에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공무원들이 출연해 영화 명량을 패러디한 영상물인 풍인으로 2014 영주 풍기인삼축제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4월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까탈레나 영상에 이어 소수서원과 선비문화수련원 인삼밭을 배경으로 영화 명량을 패러디한 풍인을 제작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제작한 이 패러디 영상은 지난 27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에 소개됐으며 소개된 지 3일 만인 29일까지 54만여 건 노출돼 댓글과 공유만 20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동영상만큼 재미있는 축제가 기대된다며 2014 영주 풍기인삼축제의 방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2014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풍기읍 남원천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기초과학에 관한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위해 고등과학원 여름과학캠프가 열렸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고등과학원과 공동주관으로 여름과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이번 여름과학 캠프에는 수학과 과학의 재능이 있는 관내 고등학생 82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미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 고등과학원과 지역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름과학캠프를 비롯한 수학문화축전 참가 등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이 지난 29일 영주시청 앞뜰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 비영리기관인 ALS재단에서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을 위한 자선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장욱현 영주시장은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희귀병 환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 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 발전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지역 공동체 간 상생의 일환으로 봉화군과 연계해 한국대표여행사연합대표 40여 명을 초청해 부석사와 선비촌 등 지역 문화관광지를 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주시 보건소는 지난 28일 시청과 경찰서에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고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은 만 16세부터 65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헌혈 후 B형, C형 간염, 간기능 검사 등 10여 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에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동주거의 집은 기존의 노인회관 등을 공동시설로 리모델링해 기숙형 마을회관 형태로 만들어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중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9월 12일까지 마을별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시면 됩니다. 2014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선비문화 마당놀이를 개최합니다. 선비문화 마당놀이는 영주 지역에 전해오는 민속놀이인 초군청 농악놀이와 다채로운 공연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2시 선비촌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치유 농업을 연구하는 발전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의 풍부한 힐링 자원을 활용해 영주를 힐링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힐링과 치유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9월 20일까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비골 알뜰 나눔 장터가 오는 9월 20일 토요일 영주시청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자동차 트렁크를 이용한 카부츠 벼룩시장 형식으로 재능 나눔 콘서트, 기증물품 경매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비골 알뜰 나눔 장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15일까지 영주시청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8월과 9월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도시공원 증가 같은 환경 변화로 말벌의 번식이 왕성해 환자 신고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밝은 색상의 옷은 피하고 벌초하실 때는 헬멧과 보호 안경, 장갑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게! 봉기 인삼 축제를 모두에게 알리거라! 소백산록의 신비로운 자연이 준 선물. 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천년건강 풍기인삼. 2014년 가을 영주 풍기인삼과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알싸한 인삼향기 가득한 영주에서 펼쳐지는 건강 한마당.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2014 영주 풍기인삼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